안녕하세요. 저는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가진 20대 남자입니다. 제 직업은 무속인인데요. 어? 20살에 부모님 몰래 신을 받게 되어 무속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몰래 가는지? 그래. 신내림을 받은 제게도 무서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. 바로 엄마의 간섭입니다. 장성한 성인 남자에게 통금 시간을 만들고 또 어디냐고 연락하는 우리 엄마. 선생님, 우리 엄마 좀 알려주세요. 무속인이 오신 건 시즌 통틀어 최초 아닌가요? 아, 최초입니다. 첫 걸음을 그렇죠. 지금 해주셨어요. 아드님 어디 계십니까? 아드님 어디 계십니까? 오, 반갑게 계시군요. 네, 반갑습니다. 잘생겼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말로 MG 무당인 곧 서른을 바라보는 네, 윤준형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준형 씨. 아, 근데 또 귀한 걸음을 또 해주셔서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네네. 과연 우리의 앞날의 운명을 한번 슥 점쳐봐도 되겠습니까?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네. 방울과 부채를 또 점치는 도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와, 진짜 최초다. 처음 봐, 실제로. 오, 되게 화려하다. 시즌 4 갈 수 있나 물어볼까? 시즌 4 갈 수 있냐? 아, 시즌 4 갈 수 있냐? 아, 네. 아, 네. 네,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럼